뮤지컬 시타르타 관람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종도들과 함께 시타르타를 관람했는데요. 상진 스님은 당일 전관을 대여해 관람을 희망하는 종도들이 불교 문화를 통해 불심을 다질 수 있도록 문화 향유회장을 열었습니다. 배수열 기자입니다. 부처님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그려낸 시타르타. 불교 문화 콘텐츠 진흥을 위한 불교계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종무원과 종도들도 지난 22일 뮤지컬 시타르타를 단체 관람했습니다. 태고종은 관람을 희망하는 종도들을 위해 이날 공연을 전석 대관해 문화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시타르타 우리 태자님이 출가하고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이 사바세계에 강림하셔서 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포교를 펼치는 그런 내용의 뮤지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종도들이 함께 공연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서 다 참석을 했습니다. 시타르타 김면수 대표는 종단 차원의 관심 덕분에 세계적인 공연으로서의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며 한국 불교 문화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종단에서 정관 행사를 해주셔서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이 됐는데 더 큰 무대, 유럽이나 미국을 향해서 한국 불교 문화를 창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태고종이 지난 2022년 태고종 전국 비구니 외에 전관 관람에 이어 두 번째 전관 관람을 하면서 뮤지컬 시타르타에 흥행 열기를 더했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노래와 안무가 더해진 뮤지컬 시타르타. 불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